네, 오늘 정답은 유튜브에서 먼저 맞춰주신 분이 계시던데 네, 맞아요. 조이시티입니다. 네, 조이시티고요. 그 조이시티라는 회사에서 뭐 앞으로 뭐 좋은 게임이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요, 이제 요즘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게임주들이 이제 좋은 흐름은 뭐 이제 실적 바탕도 좀 개선이 된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요즘에 테마가 좀 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면은, 그나마 이 메타버스를 했을 때 가장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중에, 업종 중에 하나도 게임입니다. 이제 그런 관련돼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은데,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좋은 흐름이 좀덜 나왔어요.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아직 안 나왔고, 그다음 조이시티가 그래서 왜안 나왔을까 봤을 때뭐 그런 뭐 재무제표나 뭐 회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전혀 아닙니다. 원래 안 좋았지만은 2020년부터 많이 좋아졌고, 그다음에 무상증자도 하고 자사주 소각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좀 펼쳤던, 최근에 펼친 회사이고요. 그다음에 자회사 중에서 이제 라구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, 라구나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라고, 이제 용감한 형제나 이제 최근에 이제 차트 역주행으로 이슈가 됐던 브레이브 걸스의 엔터테인먼트사죠.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좀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, 오히려 이제 관련돼서도 관련된 테마도 받는다라고 하면, 요즘에 뭐 오리온이 뭐 브레이브 걸스 관련주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, 뭐 과자 때문인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. 그런 면모으로도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접근해 보기 좋을 것 같고, 가격적으로는 사실 오늘 아침에 조금 빠지고 시작을 해서 9,200원 매수가 좀 적어 드렸는데, 아까 힌트가 나오고 나서,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갑자기 한3% 이상대 상승이 한번 나왔어가지고,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은 조금은 좀 그럴 수 있지만은, 일단은 9,2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9,200원 정도 일단 매수를 걸어 두셨다가, 오늘 종가까지 봤는데 종가까지 안 내려온다 싶은 정도에서는 한번 올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한 1,500원 정도, 그다음에 손절가는 8,000원 정도 보시는데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마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게 아니고 장대 항목을 보여줄 흐름이 좀클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목표가 정확한 1,500원이 좀 적혀 있긴 하지만은, 장대 항목 한번 나오는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, 그 뒤에는 한번 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